디오르와 일을 하는 것도 역시 그 디오르 그 백이 굉장히 이웃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매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. 무작위로 선을 그어서 만든 회화를 갖다가 백에 도입함으로써 디오르에서 나온 이 백 안에는 현실적으로 촉감이라든가 또 입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했는데 마치 내 회화를 갖다가 직접 볼 수 있는 동보와 같은 것이 그대로 실현됐어요. 그래서 76-1은 내가 화면을 뒤에 있으면서 화면 뒤에 있으면서 팔을 넘겨서 그은 손이고 76-3은 화면을 내 옆에다 놓고 보지 않고 오른팔과 또 돌아서 가지고 내 왼팔을 갖다 그어서 만화진 선입니다. 색깔은 여러 개를 갖다 놓고 그때 즉흥적으로 브러쉬에 찍어서 쓰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나중에 볼 때 나도 놀라움을 갖는 때도 많이 있는 그런 회화입니다.